그대자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남은 것은 그대라는 자매 한 소리뿐이라고. 잘했어. 잘했는데 목에 힘을 좀 빼봐. 자, 이거 해보자. 나 너 좋아해. 언제부터 그런지는 생각 안 나. 편지도 썼어. 내 마음 받아줄래? 자, 이렇게 해보자. 디테일, 디테일을 좀 더 넣어봐. 디테일. 입시 얼마 안 남았다. 열심히 해야 돼. 열심히 했다, 선생님. 마음 좀 받아줘라. 내 마음 좀 받아줘. 못 받고 못 받고 내 거? 출석료 오셨어. 피의자 김태우 외 한 명에 대한 야근 중이죠. 누구세요? 네 이름이 후야? 네.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 직접 대구로 방문드렸습니다. 그래서 타투 가게분 부수고 들어가서 타투 기계랑 오토바이까지 훔쳤다고? 네, 다 제가 한 일이에요. 이 친구는 잘못 없어요. 가게 해주세요. 가만히 있어요. 그날 삼덕구 아이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가 술 기운에 저질러 버렸습니다. 그냥 주차장 가기 싫다는 애들을 억지로 다 끌고 와서 제가 벌인 일이에요. 죄송합니다. 태우, 너는 며칠 이후로 법원으로 오라는 출두서가 갈 거다. 네. Hello guys. 베이비, 무슨 일 있어? 내 키스가 부족해서 그런가? 아씨! 자기야,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, 아니야. 그럼 뭔데? 왜 그래? 응? 태호 그 새끼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어. 우리 죄? 우리 죄가 뭔데? 우리가 삼덕고 새끼들 오토바이 타고 다투기게 훔친 거. 어? 그럼 태호 어떡해? 우리는? 태호 혼자 된 거지. 우리 다 같이 한 일이잖아. 야, 아니 그걸 지금 누가 몰라? 태호 혼자 다 뒤집어 썼다고. 어? 자기야, 괜찮아. 다 방법이 있을 거야. 응? 미안, 나 그런 뜻이 아니라. 아, 하느님. 유빈, 너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. 근데 한 번만, 딱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될까?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. 어떻게 하려 그랬어? 뭘? 아, 경찰서 다녀온 거? 내가 한 일이라 그랬어? 왜? 다 같이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. 걱정 마. 잘 될 거야.
이비. 그날 진짜 미안해. 그날 얘기한 거 내 진심이 아니야.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넌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헛소리 한 거야. 우리 사귀면 안 될까?